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연주자들의 페달보드 위에는 리버브 페달보다 딜레이 페달이 더 많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리버브가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공간감은 계속해서 진화해왔고 음악씬은 계속해서 변화해왔습니다. 현재 많은 연주자들이 딜레이보다 리버브 페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르가 혼재되어 있는 현재 음악씬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리버브 페달.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리버브 활용 팁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리버브를 이펙터 체인의 앞단, 비교적 앞단에 두었을 때와 이펙터 체인 끝단에 두었을 때 발생하는 사운드 차이를 알아보고 리버브 페달을 여러 대 사용했을 때의 장점과 사운드 메이킹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이 딜레이를 리버브 뒷단에 두고 사용하던 연주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리버브가 이 이펙터 체인 끝단에 가는 것이 맞다. 라는 게 이제 많이 추세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멋진 공간감을 연출을 하고 요즘에는 리버브가 예전처럼 단순히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쉬머 사운드라든지 굉장히 이제 위상기와 버무려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텍스처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공간감을 내주기 위한 아니면 약간 뭐랄까 촉촉한 동굴 같은 사운드로만 이제 생각해서 리버브에 접근하는 유저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용도가 다양해졌고, 최근에, 특히 기타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이 앨범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이 리버브를 빼고, 연주를 하는 연주자는 제가 봤을 때는 100 중에 하나, 있을까. 특정한 스타일의 이 장르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아닌 이상은 이 리버브의 힘을 꼭 빌려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총 씨,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 방법과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주셨었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제가 뭐 하는 팀들이 몇개 있습니다만, 메인으로 하는 팀은 사실상 지금 활동을 멈췄고요. 네. 뭐 코로나 뭐및 여러 가지 등등. 뭐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제가 꾸준하게 이제 앨범을 내고 있는 팀이 이제 뭐그 제가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름이 은총인데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요거 잠깐 짚고 네네. 넘어가면 제가 예전에 그 저희가 호산나를 한번 쳤잖아요, 그룹임 때문에. 거기 밑에 댓글에 아니 은총님이 호산나를 치시다니 이러더라고요. 그 저한테는 익숙한 곡이에요. 교회 다닐 때늘 들었던 거라서. 근데 이제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나 해서 뭐 그런 걸 다루신 것 같은데. 여튼 제가 CCM 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방송이 나갔을 때쯤이면 이제 앨범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팀이 이제 이터널 선샤인, 선샤인 네. 워십 팀인데 거기 이번에 이 길의 끝에라는 여기 아마 형님께서 네. 달아주실 겁니다. 뭐 하여튼. 근데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그 저희 팀이 좀 특징이 처음에는 아예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점점 앰비언트 사운드 쪽으로 가고 있고 이번 곡에 기타 테마 그러니까 이제 인터 부분 그러니까 인트로 말고 인터에 나오는 거랑 아우트로 나오는 기타 톤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그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그 이제 드라이 사운드와 믹스 사운드의 경계를 확실하게 줬었던 상황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 소리가 확실하게 들리고 뒤에 이렇게 좀 따라오는 약간 듯한. 꾸미는 듯한 네. 느낌으로, 네. 근데 반대가 되는 믹스 사운드가 드라이 소스를 이기고 그게 뭔가 연출이 된것 같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운드 방향성으로 되는. 그래서 이번 앨범의 테마를 그렇게 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믹스하고 마스터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믹스하는 경우에서 애초에 그냥 드라이 시그널을 주고 믹스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간계를 묻힌다거나.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기타 자체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거나 보강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페달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의 공간계가 그 세팅에 나올 수 있어야 그런 또 소리를.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뭐 미디 공부하시거나 이제 뭐 우리는 이미 이펙터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작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펙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드라이 소스를 두고 샌드 리턴에 그러니까 그렇죠. 버스라고도 하는데 그쪽에서 얘네들을 이제 적절하게 할 것인지 얘 자체를 그냥 적셔버릴 건지 인서트 창에다 걸어볼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페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적셔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아까 형님 말씀하셨는데 뭐 쉬머도 요즘에 있고 뭐 그리고 심지어 뭐 그렇죠. 리버스부터 해가지고 뭐 효과를 줄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기타가 단순하게 어떠한 리프라든가 라인을 치는 영역을 네. 넘어서서 굉장히 어떤 사운드의 그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까지도 지배하는 그러니까
패드가 맞습니다. 옛날 아, 건반 패드 같은 역할들을 기타가 더 큰 사운드로 웅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 리버브 사운드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이런 그렇습니다. 이전에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단독적으로 드라이브 사운드만 사용을 하다가 아 드라이브 페달을 두 개를 물렸을 때 연출이 되는 이 사운드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 딜레이와 리버브를 섞어서 사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방식의 트라이드를 해봤었는데 저희 앨범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이제 인트로 부분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훅가시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 녹음을 할 때도 깊게 걸지는 않지만 딜레이를 따로 걸지는 않지만 리버브를 하나만 걸고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정도를 적절히 잘 섞어서 녹음을 한 후에 후반 작업에 또 다시 한번 뒤에서 뒷단에서 리버브를 또 걸어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느껴지는 깊이감. 그리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작은 베뉴, 그러니까 작은 공연장에서는 느껴질 수 없는 공간감이긴 하지만 앨범에서만큼은 확실한 공간감을 내기 위해서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페달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요. 이 여러 개의 리버브를 섞었을 때 단순히 이제 지저분해진다든지 이제 뭉개진다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해상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원하는 질감을 두 개의 리버브를 섞어가면서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이전 연주자들이 처했던 환경과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은총 씨께서 딜레이와 리버브를 섞어가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 전달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그 은총 씨의 다양한 세팅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참 유익하고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평소에 이 리버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네.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